모두 영화 파묘 보셨나요? 극중에 등장하는 최민식 씨가 이 묘자리를 고르면서 흙을 이렇게 맛보는 장면이 나옵니다. 명당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흙의 맛이 다를까? 뉴스페이스 과학 전문 기자 제가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을 느끼는 게 후각과 미각으로 느낍니다. 간혹 몇몇 분들은 채소를 먹을 때 흙의 맛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그때 느껴지는 이 흙의 맛은 채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분자가 우리의 후각 수용체와 결합을 할 때 흙의 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흙의 맛과 결합한 후각 수용체의 변이가 일어난 분들은 먹었을 때 이 흙의 맛이다 아니다 이거를 잘 판단하지 못해요. 후각 수용체의 결합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굉장히 강한 흙의 맛을 느껴서 못 먹는 채소가 있는 경우도 있죠. 극중의 최민식 씨는 흙의 맛과 결합하는 후각 수용체가 굉장히 민감한 분이 아닌가. 아마 이러한 강력한 후각 수용체의 결합을 통해서 이 풍수지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. 풍수지리가들이 흙맛까지 보면서 하시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것 같고요. 정말 좋은 땅이라 하면은 기가 충만하게 이렇게 응결이 돼 있는 그런 혈자리에 써야지만이 명당인 거고 땅도 단단할 뿐만 아니라 흙이 밝으면서도 윤기가 나요. 맛을 가지고서 좋은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그걸 가지고서 논하는 거는 진정한 풍수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과학 전문 기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.